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제 오프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자, 오늘은 제 세 번째 협찬인데요.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리씨와 함께 하는데요. 그리씨라는 브랜드는요, 로고 플레이가 특징적인 국내 브랜드인데요. 예전에 출시됐었던 후드티, 맨투맨 제품들은요, 뭔가 어디서 한번 본 듯한, 내가 어디서 본 적 있는데 그런 느낌이어서 이 협찬을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다행히도 제 마음에 쏙 드는 라인이 있었어요. 이게 바로 최근에 출시된 맨투맨 후드티 제품인데요. 바로 제가 입고 있습니다. 여기 그리씨라고 딱 써져 있죠? 자수 디테일 하나가 겁나 짱짱해요. 제가 이 제품군을 딱 보고 떠올랐던 거는요, 바로 미국 대학교 캠퍼스 후디들이에요. 그게 막 예일, 하버드, 아시죠? 대학교 가고 싶다, 다시. 요 제품이 교복에는 당연히 잘 어울릴 텐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젊어지고 싶어요. 요 제품군을 입으면 뭔가 살짝 젊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제품군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요, 컬러 조합들이 조금 상콤해요. 제가 입고 있는 이 그레이 컬러에 오렌지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, 남색과 버건디 컬러 제품에는 노란색 로 이렇게 배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. 그 외에도 이렇게 상콤이들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라벤더 컬러에 가까운 그리씨 제품이 솔직히 여성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뭔가 얼굴이 화사해지는 톤이랍니다. 그리고 남성분들은요, 이 블랙 컬러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살짝 힙스러워졌어요. 그리고 영해지고. 아무튼 이 제품의 자수가 포인트인데요. 이 자수 디테일이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짱짱한 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로고 디테일이 자수로 까뜩 메워진 느낌이 아니라요, 부지포 펠트라고 하는데, 부지포라고 하죠, 여러분. 그거 아시나요? 어렸을 때, 초등학교 때 많이 써보지 않았나요? 아무튼 그 부지포를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듯한,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 느낌의 로고거든요? 요게 좀 비싸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. 뭔지 몰라도 저는 항상 옷을 볼 때 이왕 내가 돈을 낼 거 비싸 보이면 좋지 않나요?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제품군 모두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. 기모 처리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입었다 벗었는데 검정 옷에 흰털 묻어나고, 그런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. 그것부터 확인했어요. 그리고 이 제품 기모가 입었을 때 엄청 두꺼운 기모는 아니에요. 비교를 어떤 걸랑 해드려야 되려나. 초겨울 기모들 있죠. 엄청 빠방해서 진짜 튼실한 애들. 그런 애들은 아니고 적당한 두께의 기모감이라서 전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면 재질은요, 일반적인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마감 처리 또한 뭐가 막 엄청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편이랍니다. 그리고 제가 맨투맨 후드티만 소개해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런 거 저는 진행 안 해요. 맨투맨 후디는 깔리고 깔렸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. 바로 체크 블레이저인데요. 이 제품이 왜 이런 브랜드에서 나왔냐 싶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따 착샷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런 체크 블레이저 안에 후드티를 입어주시면요, 힙한 감성이 장난 아니거든요. 오늘 약간 세상 옛날 힙찌리 키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. 이 제품은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코트 안에 이너로 입는 거를 지금은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깨에 뽕이 빠방하게 들어간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제 기준 제가 어깨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혁오 스타일? 그런 느낌이 나는 자켓입니다. 그거 외에도 제가 요청드렸던 제품은 바로 요 아이예요. 요 제품은 되게 깔끔하게 앞에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뒤편에 크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 요 제품은 기모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, 여러분. 뭐 남성분들은 특히나 기모 처리 안 된 걸 선호하시는 편이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요청드린 제품은 그 힙한 감성은 쭈리닝 바지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싶네요. 밑에가 조여지는 조거 팬츠도 있었는데요, 저는 조금 더 와이드 팬츠 스타일로 부탁을 드려봤어요. 자, 여기서 뭔가 하나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요, 그리씨 제품군은 전부 다 프리사이즈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저희 유명한 모델분 아시죠? 오보님, 키 172에 60kg 나가는 우리 마르신 모델분께는 요런 핏이 나옵니다. 그리고 또 요것만 하면 섭섭하잖아요. 이제 쪼꼬미 언니도 한번 입혀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키가 155에 40kg인, 또 이분도 왜소하시네, 거참, 에게는 요런 핏이 나옵니다. 보셨죠?
이 정도면 됐죠? 제가 연락을 드렸던 기준, 그 당시에는 판매 중이지 않았어요. 그래서 혹시 요 제품 보내주실 수 없냐 해서 쪼르고 쫄랐어요. 요 제품이 껴야 된다 이건. 이래서 데려온 아이는 바로, 자 요즘 대세잖아요? 숏패딩입니다 여러분. 근데 그냥 숏패딩이 아니에요. 리플렉티브입니다. 지금 보이실까요?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이게 진한 그레이 컬러에 오묘하게 그 무지개 컬러가 살짝 어? 켜갖고 했네? 살짝 돌아요. 아무튼 그래서 뭔가 나의 힙 감성을 진짜 건드려버렸어요. 근데 또 여러분 이렇게 숏패딩을 갖고 왔는데 저희 스토커즈니까 당연히 소재를 알려드려야겠죠. 소재는요 리플렉티브 원단이 쓰였고요. 충전재는 웰론을 사용했습니다. 덕이나 구스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웰론은요 동물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개발된 소재입니다. 요즘 많은 패딩에서 쓰이고 있기는 한데요. 요 충전재의 장점은 잘 뭉치지 않는다, 그리고 가볍다, 그리고 세탁 후 뭉침이 덜해요. 그래서 손 세탁, 물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. 게다가 가격이 싸집니다.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 뭐 웰론이 진짜 덕만큼 보온력이 좋다고는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, 그런 마음. 그런데 이 제품 웰론 쓰였는데 왜 이렇게 비싸 하실 수 있는데요, 이 리플렉티브 소재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. 자 이제 더도 말할 거 없어요. 제 개인 영상 협찬의 포인트는 뭐다? 착샷이에요 여러분. 옷은 걸쳐야 볼 수 있어요. 이제 옷걸이에 걸쳐 보면 아 요거 이쁘네 안 이쁘네 하실 수 있거든요.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해본 그리씨 착샷을 함께 보고 오실까요?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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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ad it. Yeah. What?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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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제 세 번째 협찬이었는데요. 그리씨와 함께 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씨 제품군들이 옛날에 기존에 했던 로고플레이들 말고 지금 요즘 내고 있는 이 캠퍼스 로고플레이 같은 요런 감성으로 계속해서 풀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. 예쁜 제품들이 많았고 퀄리티도 좋은 제품들이었지만 제 기준 사이즈가 하나인 점은 조금, 아주 조금 아쉽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벤트가 없으면 섭섭하시잖아요? 나만 그래요? 그리씨의 기본 제품인 피그먼트 그레이 크루넥 10장과 시그니처 맨투맨 10장을 총 20장을 여러분께 뿌린다고 합니다. 드린다고요. 그러니까 댓글에 이벤트 받고 싶어요, 뭐 아니면 키미 누나 이뻐요, 뭐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총 20분을 추첨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뜻한 겨울 저와 함께, 그리씨와 함께 보내시라고요. 아무튼 저는 다음 개인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. 자 그러면 안녕! 뭐하지? 기바! 상큼했어요?